스타들의 숨겨진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스타 말말말 시간입니다. 영화 성난 변호사의 김고은 씨의 대학 선배 이성규 씨를 향한 반격부터 서부전선 여진구 씨의 욕설 연기에 얽힌 에피소드까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은데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성남 변호사에서 대형 로펌 날라리 에이스 변호사 역할을 맡은 이성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성남 변호사에서 열혈 검사로 진선미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날라리 변호사들 열혈 검사로 만난 이선균, 김고은. 이제 한때 좀 썸의 관계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썸의 관계이기 이전 때리고 맞는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때리고 맞는 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쵸. 네, 이게 한 번에 가야지만이 상대방을 위하는 서로가 거라는 거를 네, 배웠어요. 그래서 선배님께 양해를 구하고 한 번에 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실 별로 안 아프셨을 거예요. 소리만 좀 컸고.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다 한다. 말했을 때, 리허설 때도 때리더라고. 리허설 때도. 아니요, 아니, 정말로 감정이입을 정말 잘하는 아, 좋습니다. 지금 밝게 정말 잘 밝혀주셨는데. 때리고요. 아, 예. 정말 잘. 하지만 두 사람은 대학교 선후배로 익히 서로의 과거를 잘 아는 친밀한 사이이기도 했는데요. 학교 때뭐 예비역 제일 선배, 1학년 후배 같은 느낌에 본인을 할때 너무 편했고, 근데 자꾸 때리니까. 그러니까. 계속된 이성균의 장난기 어린 놀림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김고은. 결국 대학 선배 이성균을 향한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은근한 디스에 나섰는데요. 매력적으로 되게 짜증을 많이 내세요. 이렇게 마초다, 아, 상남자다. 상남자 네, 스타일이시죠. 이런 얘기를 멋지시죠. 워낙 많이 들어서 아,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좀 있으시다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알고.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저를 되게 그냥 영광이 대하듯이 좀 대해주시고, 예, 그게 가장 감사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예, 욕해주시고 하시면서. 욕을 먹으며. 제 욕을 또 흉내내요. 또. 아! 또 지가 저보고 해요, 또. 그럼 연기. 영화 서부전선을 통해 거침없는 욕설 연기 등 상남자로 변신한 여진구. 여기 촬영하기 전부터 그냥 욕심 났던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좀더 맛깔나게 욕을 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욕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 여진구. 대선배 설경구에게 역시 거침없었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설경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많이 걱정도 됐었는데 욕 같은 부분에서는 선배님이 먼저 저한테 욕을 하셔서 정당방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참 어린 후배의 이 같은 항변에 그저 웃을 수밖에 없었던 설경구의 쿨한 한마디. 훌륭하죠. 네, 훌륭했습니다. 네.